하늘이는 깨끗이. 장난꾸러기 레이몬, 오늘도 여전하군요. 휴, 레이몬이 또 엄청나게 어지럽혀 놓았군요. 친구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어, 레이몬, 이렇게 어지럽히고 그냥 가면 안 되는데? 레이몬의 집도 엉망이군요. 어? 이게 무슨 소리죠? 장난감 블록들이 괴물이 되어 나타났어요. 레이몬이 위험해요. 다행히 친구들이 보이네요. 그런데 친구들은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네요. 레이몬이 악몽을 꾼 것이었어요. 레이몬, 꿈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군요. 어? 그런데 꿈에서 들었던 이상한 소리가 다시 들리네요. 아, 이상한 소리의 정체는 멜로디카의 고장난 음악이었네요. 픽트몬이 고쳐주고 있었어요. 레이몬, 꿈에서 장난감 괴물을 만나지 않으려면 놀고 난 다음 뒷정리는 깨끗이 해야 해요. 달려라, 멜로! 오늘은 멜로가 두더지와 원숭이 친구들에게 신나는 음악 연주를 해주고 있네요. 우와, 레이몬과 밀리몬이 멋진 묘기 경주를 하고 있어요. 연주를 듣던 친구들이 레이몬과 밀리몬의 멋진 모습에 반했나 봐요. 멜로도 토모카 친구들처럼 멋진 묘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멜로가 레이몬과 밀리몬에게 빨리 달리고 점프하는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하네요. 멜로를 위한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어? 마음처럼 쉽지는 않네요. 멜로는 자신이 점프와 달리기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어요. 멜로가 공 위로 떨어졌어요. 와,
멜로가 탄 공이 친구들을 덮칠 것 같아요. 어서 피해요. 훈련에서 실수를 연발한 멜로는 슬픔에 빠졌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멜로의 노래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네요. 연주를 기다리던 구더지와 원숭이 친구들을 위해서 멜로가 다시 신나는 연주를 시작했어요. 멜로는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고 춤추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미니몬의 피아노. 포몬카 친구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저런, 레이몬이 공을 너무 세게 쳤네요. 미니몬이 피아노를 발견했어요. 우와, 미니몬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어요. 미니몬의 멋진 피아노 연주였어요. 저런, 한밤중에 피아노 연주를 하면 안 되는데. 어젯밤 피아노 연주 소리에 잠을 설친 친구들이 화가 났나 봐요. 또 한밤중에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도대체 누구의 연주일까요? 친구들은 미니몬이 피아노를 쳐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화를 내고 있어요. 어? 또 소리가 들리네요? 아, 멜로가 피아노를 친 것이었군요. 이런, 친구들의 오해 때문에 미니몬이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친구들이 미니몬에게 사과하러 찾아왔어요. 우와, 친구들이 미니몬에게 멋진 피아노 무대를 만들어 주었네요. 미니몬과 멜로의 멋진 피아노 합주네요. 이젠 한밤중에 피아노 치지 말고 일찍 자야 해요.